네모 얼굴의 여자 이연숙. 금희는 카페에 들어섰다.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둘러보다 들려서 쭉 뻗은 대나무의 초록빛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창가에 앉아 진하게 달인 대추차를 마시곤 했던 카페다. 대나무 줄기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틈새로 볕이 쏟아지듯 들어오는 테이블 위마다 노란색과 흰색 프리지어가 투명한 작은 유리병에 함초롬이 꽂혀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연주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카페 안은 한두 테이블에만 손님들이 앉아 봄날 오후의 나른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평화로운 카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희는 40여 년 만에 만나는 서진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감정이 오락가락하며 다소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얼마 전 수입 인테리어 소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친한 중학교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한번 손님이 가게를 찾으면 무언가 단서를 잡아내 인연을 맺어 단골로 만들고야만은 장사 수완이 뛰어난 선배다. 어느 날 변호사 개업하는 남편 사무실에 놓을 인테리어 소품을 구하러 온 손님의 여러 모습 중 말투에 꽂혀 고향을 물어봤던 것이다. 선배의 촉은 적중하여 그 손님이 같은 고향인 것을 알아냈고 급기야 금희하고 친구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선배는 단골 손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묶어두는 차원에서 금희까지 엮이게 하려고 최서진이라는 친구를 기억하냐며 전화했다. 서진과 연락은 되었으나 선뜻 서진을 만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선배 성화에 더 이상 못 버티고 오늘 이 카페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금희는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반세기 가까이 못 봤던 서진을 만난다 생각하니 반가움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 옛날 비교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다시 콤플렉스 늪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교차되어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아침에도 금희는 옷차림에 신경이 쓰였다. 거울을 보며 이 옷 저 옷 대다가 직장에서 행사 있는 날에만 특별히 입으려고 사두었던 감색 투피스를 선택했다.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가 예물로 준 샤넬 핸드백도 챙겼다. 허접한 옷차림으로 나갔다. 서진의 차림에 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려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진이 실내를 휙 하고 둘러보더니 창가에 자리 잡은 금희를 알아보고 환히 웃으며 다가왔다. 금희 손을 잡고 흔들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금희야, 너 박금희 맞지? 나 최서진이야. 이게 얼마 만이니? 근데 중학교 때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 금방 알아보겠는데? 아, 서진이구나. 넌 중학교 때도 이뻤지만 지금은 더 멋있어졌네.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어쩜 아직도 이렇게 젊어 보이니? 얘는 참, 다른 사람이 보면 노인네들 웃긴다고 한다. 화장발에 쪼글쪼글한 잔주름이 묻혀서 그렇다니까. 서진은 헐렁하고 좀 긴 멋스러운 주름옷 상의와 색이 잘 어울리는 스키니 바지를 경쾌하게 입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중학교 때의 미모가 살아있는 서진은 60대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 보였다. 금희는 긴장하며 격식 있는 투피스를 차려입고 온 자신이 좀 촌스럽고 나이도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주눅이 들었다. 둘은 서로 얼싸안고 있다가 자리에 앉아 차를 시켰다. 그동안 못 봤던 긴 세월 얘기를 정신없이 주고받다가 가족 얘기로 화제가 넘어갔다. 내 남편이 변호사 개업했다고 들었어. 그런 잘나가는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야? 잘나가긴 뭐 그렇지. 우리 남편 재석 씨는 나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던 법학과 학생이었는데 도서관에서 나를 우연히 본 후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 내 주위를 맴돌며 구애했던 수많은 남학생들 중 한 명이라 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였던지 있는 공 없는 공 다 들이면서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어. 아마 내가 그 정성에 넘어갔나 봐. 근데
넌 네 남편 어떻게 만났어? 남편이 결혼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다는 서진의 말을 들은 금희는 자신이 남편과 만난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망설여져 그냥 중매로 만났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외모 콤플렉스로 결혼 전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금이었다. 그러다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소개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났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긴 남자가 적극적으로까지 나오자 황홀해하면서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했다. 금이는 남편이 자신을 몹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7년여가량 사귀었던 여인이 결혼해버리자 복수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서둘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난 후 남편에 대한 사랑의 환상은 깨졌다. 금이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말을 들은 서진이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며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때 톡이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또 들렸다. 그러자 서진은 금희의 손을 황급히 놓더니 휴대폰을 들고 곧장 답을 보내며 말했다. 미안 미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자주 톡을 보낸다니까. 답을 빨리 안 하면 곧장 전화하고 전화까지도 미처 못 받으면 야단이 나거든. 그래서 남편한테 오는 톡 소리는 다른 소리로 세팅해 놓았어. 너하고 한참 얘기 중인데 좀 성가시네. 금희와 만난 순간부터 수시로 같은 알림톡 소리의 톡이 왔다. 그때마다 서진은 하던 얘기를 멈추고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답을 보내곤 했다. 다정해 보여 부럽기만 하네. 우리 남편은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하고 평생 살가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성격이 다소 급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 심지어 다소 느린 내 충청도 말투가 가식 같다고까지 하더라니까. 이런 말까지 하다니. 금이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남편이 금이의 네모진 얼굴, 뚱뚱한 몸매, 민첩하지 못한 살림 방식 등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무시했다는 얘기는 차마 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미모가 출중했던 헤어진 여인과 금이를 비교하는 것 같았다. 있는 그대로의 외모나 능력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이런 남편 때문에 금이는 주눅이 많이 들어 매사에 자신감을 잃었다. 이 나이까지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듯 보이는 남편과 사는 서진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남편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났던 것이다. 서진의 멋진 옷차림,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 다정하고 잘 나가는 남편과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느꼈던 초라함은 사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다가왔다. 서진은 금이가 꿈꿔왔던 것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좋아하던 서진은 금이가 그토록 동경했으나 감히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던 대학 교수였고 하나 있는 아들은 의사였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학군 좋은 강남의 평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니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어 보였다. 서진을 만난 후부터 서진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 금이는 위축되며 우울해졌다. 금이는 이를 떨치려고 아파트 앞 개천가로 산책을 나섰다. 개천가에 들어선 벚나무의 만개한 벚꽃을 보며 산책하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눈에 띄어 다가갔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이제를 세워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린 듯 놀려대는 손길에 잡혀 보고 있었다. 퇴임 후 금이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 관심이 생겨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그 여자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금이는 초등학교 시절 시 주최 사생대회에서 시장상을 탄 적이 있었다. 시장상을 타게 되면 시 대표로 도 주최 사생대회 출전 자격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술 선생님이 금희에게 도 대회에 나갈 준비를 시키지 않아
그 대회가 취소된 줄 알았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 조회 시간에 서진이 도 주최 사생 대회에서 도지사상을 탔다며 단상으로 불려나갔다. 믿을 수 없었던 금희는 나중에 상장을 보니 지워져 있는 금희 이름 위로 서진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도지사상에 욕심이 있었던 미술 선생님이 금희보다 서진의 실력이 월등하다 생각해 서진을 금희 이름으로 출전시켰던 것이다. 그 후 그림 그리는 것이 싫어져 손을 놓았는데 퇴임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그림을 다시 배우게 된 것이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그림 선생님은 일본에서 공부했던 나이 많은 원로 화가였다. 그 선생님은 본인이 일본에서 배웠던 전통적 방식을 고집했다. 풍경, 정물, 인물 등을 자신이 배웠던 방식대로 그리게 했다. 선생님의 뛰어난 기교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가르쳤던 방식에서 벗어나면 이게 뭐예요? 하며 붓을 들어 고쳐주었다. 그러면 금희는 초등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한테 지적당하며 야단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붓질이 움츠려들며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억압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개천가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여자는 표현이 아주 자유로워 보였다. 작은 사각기둥 모양의 파스텔을 눕혀 주변 풍경을 면으로 처리한 후 붓에 물을 묻혀 부분 부분 번지게 하더니 크레용으로 여러 선들을 다양하게 얽혀 그려넣었다. 풍경에 표현된 색채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다. 금희는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과 다르게 다양한 재료로 공간을 채워가는 여자의 작업에 푹 빠졌다. 좀 전의 울적했던 마음도 잊어버린 채 넋놓고 뚫어지게 봤다.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가고 그림이 끝나갈 무렵 바람이 불어와 파스텔 상자를 덮어두었던 신문이 날아갔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붓통을 넘어뜨려 붓이 바닥에 흩어졌다. 금희가 뛰어가 신문을 주워들고 와 바닥에 흩어진 붓을 다시 꽂아놓았다. 여자는 금희를 흘끗 보더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금희는 그 여자가 하는 작업을 끝까지 지켜보다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작업을 마친 여자가 그림 도구 챙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야외에서의 그림 작업을 위해 들고 나온 이젤, 화판, 붓, 파스텔, 크레용, 물통, 간이 의자 등을 다 챙기니 짐이 제법 되어 보였다. 짐이 많아 무거워 보이네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면 대까지 좀 들어드릴까요? 저도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의 그림이 너무 좋아 얘기라도 나누고 싶어서요. 그러셨군요. 초면인데도 제 그림을 좋아하신다 하니 오늘 야외 작업한 보람이 있네요. 펜 한 분 확보했어요. 아까는 흩어진 붓을 주워주셨는데 짐까지 들어주신다니 너무 고맙지요. 금희는 미술 도구가 들어있는 부직포 가방을 들고 여자와 개천길을 걸어갔다. 여자는 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개천 건너 다가구 주택의 원룸에 산다고 했다. 미술 도구는 집 근처에 있는 작업실로 가져가야 된다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니 주택가가 좀 떨어진 곳에 허름한 창고가 보였다. 잘 열리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는 지금 작업 중인 작품과 물감통, 붓, 철망, 끌, 칼, 장갑 등이 널려 있었다. 한쪽 벽 수납 공간에 아그리파, 비너스 등 석고상과 물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붓 등이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여자의 작품들이 촘촘히 걸려 있었다. 여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특한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금희는 새롭게 표현된 비구상 작품에 압도당했다. 작품에 빠져 감상하고 있는데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성미애라고 해요. 그림을 배우고 있다 하시니 반갑네요. 아, 저는 그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생님 작품에 반했어요. 앞으로 작업실에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며칠 후 금희가 작업실을 다시 찾아갔더니
미애가 무척 반가워했다.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사람과 얘기하니 좋다 하며 그림 얘기를 주고받다가 미애는 자신의 작품 얘기를 했다. 다양한 질감의 헝겊이나 철망을 작은 크기로 오려 캠퍼스에 이어붙인 후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서 칼이나 끌로 부분마다 색기를 달리해 벗겨내 다양한 형상을 표현한다고 했다. 나무 껍질이나 팥 껍질을 붙여 물감을 입힌 후 긁어낸 작품도 있었다. 이렇게 긁어 만든 작품에 틈을 내어 LED 전등을 설치해 틈 사이로 여러 빛깔의 불이 번쩍이게 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은 신기하기까지 했다. 금희는 미애의 새로운 미술 세계에 접하면서 마치 홀린 듯 했다. 감동이 밀려오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창의적 방식으로 작품을 하고 계시네요. 라는 찬사가 저절로 나왔다. 그 후 금희는 자석에 끌리듯 미애의 작업실에 들락거렸다. 그러다 미애한테 미술 지도를 부탁했다. 처음에 난색을 표하며 거절하던 미애가 작업실 월세를 같이 부담하겠다며 금희가 간곡히 부탁하자 허락했다. 미애가 남편과 불화 후 집 나와 살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고 다소 외진 곳에 있는 창고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이 무섭기도 했기 때문이다. 금희와 좀 친해지니 미애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미애는 금희보다 3살 아래였고 미애 남편은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잘 되어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남편과 금슬도 좋았던 미애는 정성을 다해 내조했다. 더운 여름 샤워 후 찬 느낌 속옷을 입게 하려고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면 내의를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기도 하고 좀 더 맛있는 닭 요리를 위해 재래시장을 일부러 찾아가 생닭을 잡는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남편도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는데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줄 알았던 미애는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온 마음으로 남편 챙겨왔던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애가 작업하고 있던 그림을 칼로 찢거나 가위로 오리면서 방해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미애는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 몰래 가출해 금희 동네에 원룸과 창고 작업실을 마련해 혼자 살게 된 것이다. 금희는 벽에 걸려있는 살아있는 듯 입체적으로 표현된 노란색과 흰색 프리지어가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그림은 정말 실감이 나네요. 입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오더니 부엌칼을 가지고 제 작업실로 들어와 여러 작품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상황이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며 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미친 것 같은 폭력이 휩쓸고 간 작업실은 처참했어요. 저 프리지어 그림은 제가 고심해 수술한 작품 중 하나예요. 찢겨진 부분을 굵은 실로 여러 번 꿰맨 후 유화 물감을 입혔는데 처음 그렸을 때보다 훨씬 실감이 나네요. 이것 말고도 제가 수술한 작품이 수도 없이 많아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당시의 공포심을 상기하는 듯 얼굴이 다소 경직되며 말하던 미애가 망가진 작품을 또 다른 창작의 계기로 활용한 얘기를 할 때는 표정이 밝아졌다. 이 모습을 본 금희는 어려움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을 쏟는 미애가 존경스러워졌다. 미애는 자신의 이런 그림 작업에 대한 자세가 예고 입학시험 당시의 에피소드와 관련이 있다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옥천의 촌학교에서 큰 도시에 있는 예고로 진학했는데 당시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옥천에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으로 통했어요. 초중학교 때 여러 사생대회에서 최고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예고 미술과 실기시험은
석고 소묘와 수채화였어요. 그런데 저는 입학시험 날 처음으로 석고라는 걸 봤어요. 비너스를 앞에 놓고 석고 소묘를 하는 것이 오전 시간의 시험 과목이었어요. 석고상을 앞에 놓고 그것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이젤에서 그려야 했어요. 시골에서는 도화지를 무릎이나 책상에 놓고 그렸기 때문에 이젤은 사용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제 앞에는 소위 인류중학교 출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망설임도 없이 석고 소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몸이 저려오고 등줄기에 진땀이 났어요. 시골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소문났던 제 솜씨는 도시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감독 선생님이 다가와 너는 석고를 처음 그려보냐? 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구나. 그런데 넌 너대로 잘 그리면 돼. 다른 사람 같이 안 그려도 돼. 성미의 식대로 그려라. 저는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그렸어요. 오전 시험이 끝난 후 도시 아이들은 이미 숱하게 석고 소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채화는 자신 있었지만 석고 소묘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떨어졌다고 믿었는데 의외로 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자신 있어 하던 인류 중학교 두 아이는 떨어졌더라고요. 옥천 촌아이가 합격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합격된 것이에요. 왜 제가 붙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툴러도 남을 모방하지 않고 성미의 스타일로 그렸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 후 성미의 식대로 그려라 라고 하셨던 그 감독 선생님 말씀은 평생 가슴 깊이 새겨져 제 그림 작업의 기본 철학이 되었어요. 그러니 찢겨진 캠퍼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미의 식을 고집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금희는 미애의 성미의 식대로 하는 독창적 접근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박금희 식대로 그리면 돼요. 누구 그림과 닮지 않아도 좋고 다소 우습게 그려도 괜찮아요. 누가 뭘 하든 자신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표현해 남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진정한 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그림과 잘 그린 그림은 다른데 자신을 잘 표현한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 생각해요. 미애한테 그림 지도를 받게 되면서 금희는 거의 종일 미애의 작업실에서 보냈다. 그러면서 금희는 그림의 새로운 세계에 접하는 것 같았다. 작업에 몰입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느라면 희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색채, 형태, 재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무궁하게 표현하고 있느라면 이제까지 자신을 얽매어왔던 여러 구속들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물감으로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 캠퍼스를 메운 후 헝겊으로 지워나가면서 대상을 표현했다. 잠근 장치를 떼어버린 여러 모양 머리핀을 물감 섞인 공장용 풀로 붙인 후 부분 부분 세기를 달리해 닦아내며 몽환적 형태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산책길에서 황토를 가져와 물감에 섞어 절묘한 색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미애는 금희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다 첫마디는 언제나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라는 칭찬이었다. 언제나 금희가 시도하는 것을 수용해 주었고 넘치도록 축혀 세워 주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가르쳤던 화가와는 다르게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 금희의 표현 방법이 서럭 서툴러도 조언은 실마리만 던져놓고 금희 스스로 찾아가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일 작업에 몰입하다 보니 점차 박금희식의 그림 세계를 구축하며 자신감이 쌓여갔다. 2년 가까이 미애의 작업실에서 꾸준히 작업하고 있던 어느 날 미애한테 박금희 선생님 작품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독립하셔도 되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금이는 세상에서 이처럼 좋았던 말은 또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말에 미애와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몰려왔다. 그 즈음 미애 남편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간절히 빌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몇 번 찾아온 후 미애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서 작업실도 집으로 옮기게 되었다. 헤어지기 싫어하는 금이에게 자신이 강사로 나가고 있는 근처 대학의 평생교육원 인체소묘반에서 만나면 된다고 했다. 미애가 창고 작업실에 있던 석고상을 틈틈이 소묘하며 소묘의 중요성을 자주 말했기 때문에 금이는 대학 평생교육원의 인체소묘반에 등록했다. 미애는 이번 학기에 또 다른 신입생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제 그림들을 수시로 망가뜨리게 되자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었다고 말한 것 기억나세요? 저를 치료해 주셨던 한인성 원장님은 온화한 성품이시고 훌륭한 의사세요. 저희 힘든 상황을 이해하며 좋은 치료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마음잡고 작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끝나고도 저를 아끼셨던 친정아버지 같아 가끔 원장님을 찾아뵈었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뵈니 병원을 곧 후배한테 넘기고 자선병원에 일주일에 세 번 봉사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술대학에 가려고 할 정도로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집안 반대로 의대에 진학하셨다 해요. 상담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 하니 무척 부럽다 하셨어요. 올해 7순이신데 사모님이 10년 동안 암투병 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요즘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그만두시려고 하셨나 봐요. 이제야 조금 시간이나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의대 시절 해부학하면서 인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를 소묘로 표현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인체소묘반에 등록하시라고 했어요. 며칠 후 인성이 미애 작업실을 방문했다. 학기 시작 전 미애를 만나 인사도 하고 필요한 준비물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의 인성을 미애는 반갑게 맞이하며 금이에게 소개했다. 제 주치의이셨던 한인성 원장님이세요. 이번에 박 선생님과 같이 제 강의 수강하게 된 입학 동기시니 친하게 지내세요. 혹시 박 선생님 시간 나시면 인사동에 모시고 가서 소묘에 필요한 미술 도구 준비하시는 것 좀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 금이는 미애가 강의하는 인체 소묘반에 나갔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10여 명 수강생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를 펼쳐놓고 있었다. 미애는 강의실 앞쪽에 서서 수강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금이가 들어서니 반갑게 맞이하며 중간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먼저 와 있었던 인성의 옆자리였다. 잠시 후 모델이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 중앙의 단상에 나체로 비스듬히 앉아 포즈를 취했다. 여러 학기 수강했던 다른 수강생들은 이젤 위의 베니어판 화판에 종이를 앞핀이나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목탄으로 소묘를 시작했다. 금이는 미의 작업실에서 석고대승은 해봤지만 인체 소묘는 처음이라 막막해하고 있는데 인성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미애가 두 사람한테 와서 미소 지으며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했다. 금이가 잠시 생각하다 자신 방식대로 과감하게 윤곽을 그려나가자 옆에서 보고 있던 인성도 결심한 듯 목탄을 들고 화면을 메워갔다. 금희와 인성은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아직 인체 소묘가 서툴러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강의실에 남아 작업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작업에 열중하며 완성해가고 있는 금희의 그림을 보며 인성이 말했다. 오늘 작업하신 것도 정말 멋지시네요. 제가 인체 소묘 초보라 잘은 모르지만 박 선생님 스타일로 그린 작품을 보면 독창성과 진솔함이 느껴져 좋아요.
박 선생님이 몰두해 작업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저도 자극을 받게 돼요. 근데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없으시면 같이 밥이나 먹고 가시겠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혼자 저녁 먹자니 밥맛이 안 나서요. 그러시군요. 실은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 홀로 밥 먹는 기분이 뭔지 알아요. 독거 노인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혼밥하는 느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 두 사람은 얘기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혹시 고향이 충청도이세요? 제 어머니와 같은 말투라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아서요. 충청도 억양이 가식 같다던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린 금이는 같은 억양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생각하니 인성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저는 충청도 시시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결혼하면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충청도 억양이 남아있나 봐요. 제가 어머니 바보라 어머니와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언제나 친밀감이 들어요. 박 선생님은 억양뿐 아니라 얼굴 모습이나 체격 등이 어머니와 너무 닮았어요. 미애 씨 작업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놀라기도 하고 반가웠어요. 이런 말하기 쑥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막내라 그런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 젖을 만지면서 잤어요. 34세 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슬퍼 일주일을 꼬박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정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제 어머니는 어릴 때 야단을 많이 치셔서 야속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콤플렉스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허전함과 슬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후 말동무가 되어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소묘한 것을 서로 평가해 주기도 하고 금희와 같은 방향의 집이 있는 인성이 수업 후 차를 태워주기도 하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혼자 살아 외식을 자주 하는 인성이 안쓰러웠던 금희가 집밥을 해먹자고 제안을 하니 인성이 좋다고 했다. 근처 마트에서 돼지고기와 감자 샐러드 재료를 사들고 인성의 아파트로 갔다. 금희가 김치를 썰어 돼지고기와 함께 김치찌개를 준비하는 동안 인성은 익숙한 솜씨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야채를 씻었다. 인성이 감자를 삶아 으깨놓자 금희는 잘게 썰어 소금에 절여 꼭 짜놓았던 야채와 다져놓은 삶은 달걀과 베이컨을 넣고 마요네즈를 섞어주었다. 인성이 김치찌개와 감자 샐러드 맛을 보더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과 비슷하다고 했다. 반주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며 인성이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지어 먹으니 가슴이 훈훈해지네요. 근데 시시에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여중 나오셨어요? 네, 시여중과 시여고 나왔어요. 시여중 나오셨다면 혹시 아무개 대학 최서진 교수 아세요?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신 것 같아서요. 네, 옆집에 살았고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어요. 서진이 대학교 들어간 후 제가 연락을 끊었는데 2년 전에 친한 선배가 연결해줘 만났어요. 그 후론 서로 공통점이 없어서인지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진을 어떻게 아세요? 사별한 제 집사람과 대학 친구예요. 사실은 제가 최 교수 남편 재석과 고등학교 동창인데 재석이 결혼식에서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했어요. 세상이 정말 넓고도 좁네요. 어찌 이런 우연이? 금희는 놀라 말을 잊지 못하며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가슴에 묻어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모님과 대학 친구였던 서진을 안다 하시니 서진과 비교하며 힘들었던 제 심경을 털어놓고 싶어지네요. 사실은 제가 최서진이란 이름만 들으면 어릴 적 서진이의 존재 자체로 겪었던 콤플렉스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서진의 갸름하고 작은 얼굴, 반듯한 이목구비,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매 등
외모뿐 아니라 공부까지 잘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주눅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서진 어머니와 동창이셨던 우리 어머니가 늘 서진과 저를 비교하는 바람에 콤플렉스가 더 두터워졌어요. 2년 전 서진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것 같았어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라는 시쳇말은 서진이 같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일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되살아났어요. 서진을 만난 이후 콤플렉스가 되살아나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는데 인성이 서진이 얘기를 하니 서진과 비교당했던 과거 일들이 다시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금희는 모든 면에 우월해 보였던 서진이 늘 부러웠다. 그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김지미를 닮아 어디 가나 눈에 띄는 출중한 외모 못지않게 공부, 그림, 노래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얼굴만 드밀면 안 넘어오는 남학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금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서진과 비교하며 금희를 야단쳤다. 다소 뚱뚱했던 금희는 민첩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았다. 물 받아놓은 통을 넘어뜨려 부엌을 한강으로 만들기도 하고 설거지하다 값나가는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는 등 수없이 일을 저지르곤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넌 어째서 이 모양이니? 서진이는 얼굴도 이쁘고 염려해 집안일 도우면서 한 번도 일 저지르지 않는다잖아. 서진이 밤만 따라가도 좋으련만. 어머니마저 매사 서진을 칭찬하며 금희를 야단치는 바람에 네모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에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서진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자 이런 위로조차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서진이 서울로 이사간 후 어머니 음식점이 성공했고 명문대학까지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대학 진학은 언강생심 꿈도 못 꾸고 어디에라도 취직해 돈을 벌어야만 했던 금희는 자격지심이 생겨 서진과 소식을 끊고 지냈던 것이다. 인성은 서진이 금희 친구였다 하니 놀랍고 반가웠다. 한편으로는 서진과 비교하며 생긴 자신의 콤플렉스를 털어놓는 금희한테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 반면에 금희는 과거 미모의 서진과 비교당했던 악몽이 되살아나 잠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평소 네모진 턱을 가리려고 겨울이 먼데도 낙엽만 떨어지면 머플러로 얼굴을 휘감고 다녔던 금희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턱 쪽으로 잡아당기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동안 마음속으로 서진의 아름다운 외모와 저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니 기가 살짝 죽네요. 이 말을 들은 인성은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최 교수 같은 서구적 외모에는 익숙지 않아요. 저는 박 선생님 같이 생긴 모습을 보면 어머니 닮아 호감이 가요. 어머니도 턱 부분이 네모지셨거든요. 그리고 키도 자그마하셨고 통통하셨어요. 박 선생님을 보면 마치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며 행복해져요. 독창적인 박 선생님 그림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듯이 박 선생님 외모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유일한 존재이니 누구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정 스님도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금희는 남자를 대할 때면 더욱더 극성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던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인성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이 있었다. 그런데 인성의 이 말을 듣고 나니 조바심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아, 네모진 내 얼굴은 못생긴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어머니 바보인 한 원장님이 내 모습에서 어머니를 느끼며 행복해진다잖아? 라고 소리라도 칠 뻔했다. 그러자 잠시 전에 느꼈던 초라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림 작업을 통해 서서히 찾아가고 있던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인성이 서진 남편에 관한 얘기를 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온당한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박 선생님이 평생 최 교수에 대한 콤플렉스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얘기해요. 사실은 재석이가 의처증이 심해요. 최 교수를 꼼짝 못하게 자주 전화하며 감시하고 행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심지어 모질게 구타까지 하는가 보더라고요. 재석의 의처증은 성격적 결함도 있겠지만 최 교수의 미모도 한몫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최 교수 외모 때문에 재석은 늘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최 교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재석과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금희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라 하마터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이에요? 서진한테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서진과 만났을 때 남편이 자주 카톡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애틋한 사이구나 생각하며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처증 때문에 감시하는 것이었군요. 문 남성들이 미모가 뛰어난 서진을 유혹해 채갈까봐 못 믿고 의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빼어난 외모가 꼭 축복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진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 가엾기까지 해요. 금희는 평생 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서진에 대한 부러움이 연민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자리한 서진에 대한 콤플렉스는 서진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니 허상의 덫에 갇히어 스스로를 학대해왔던 자신이 불쌍해져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았다. 인성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건네면서 금희의 손을 꼭 잡아주니 인성 체온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왔다. 그러자 혼란스러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다. 서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하며 외부로 나타난 것만 보며 착각하고 부러워만 한것 같네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말이에요. 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술이 올라 다소 발그레진 얼굴에 보일 듯말듯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다. 저는 따뜻하신 원장님과 마음속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인체 소묘를 하면서 서로 감상을 나누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있는 요즘이 정말 행복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원장님이 제 얼굴이 네모져 어머니 닮아 좋다고 하시니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기분이 드네요. 얼굴이 네모져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렸는데 원장님 덕분에 늦게나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저야말로 어쩌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 말을 들은 인성은 다가와 한 팔로 금희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술잔을 마주쳤다. 평생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외모 콤플렉스로부터의 탈출을 축하해 주듯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평생 외모 콤플렉스로 스스로에게 갇혀 지낸 박금희 씨가 드디어 자신을 옥죄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참 쉽게 말하죠. 그거 콤플렉스 말이야. 그냥 자신이 의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걸 몰라서 못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분들도 그 간단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콤플렉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다면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 나 못생겼어. 하지만 난 다른 재주가 있지. 그것으로 난 세상에 나갈 거야. 라고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국민 유행어를 만든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희를 기억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못생겨 보이진 않지만 그를 두고 코미디언 중에서도 제일 못생긴 인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못생긴 얼굴 감추느라고 도망치기라도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면서 더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말하면 희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란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을 해줘야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즐거운 감상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연숙 작가의 네모 얼굴의 여자를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아침, 이무영. 아쉬운 대로 업무니나 깨쳐둘 것을. 이틀에 한 번씩 오는 늙은 우체부한테서 편지를 받아든 윤서방은 뒤늦게야 이런 후회를 해본다. 어쩌다 보니 반절도 못 깨우친 채로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그까짓 업무니 무슨 글값에나 가느냐는 되자는 생각에 남들이 배울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그러다가 남들이 토끼전이니 심청전이니 하는 이야기책을 보고 구수하니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는 업문 글도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머리가 커져서 새삼스러이 업문을 배우기가 열적은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하기는 업문 글이나마 달갑게 아쉬웠다면 어떻게든지 깨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에 뽑혀가기 전까지는 국문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별로 큰 지장이 없이 60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윤서방이기도 했던 것이다. 평생 누구한테 편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별로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이 살아온 60평생이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면서부터 맨 진서로만 하던 국문도 국문이 되기도 했지만 윤서방으로 하여금 업문 글이나마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아들 창수가 해병대에 입대를 한 뒤부터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편지를 들고 다니기도 구차스러웠지만 답장까지 써달라자니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복녀가 있었을 때는 구문학교를 다녔으니까 쇠발, 개발 그려서 의사만은 전할 수가 있었다. 그 복녀도 작년에 시집을 보냈고 둘째 년 복순이는 그나마 월사금도 대기 어려워서 4학년에 들어앉혔더니 박은 글씨는 띄엄띄엄 뜯어보나 답장 하나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복순이보다는 이제 4학년인 막내놈 창길이가 제법 뜯어도 보고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도 하나 10월이나 되는 학교길이라 집에 돌아오자면 대개 어둑어둑해서다. 윤서방은 할 수 없이 편지를 들고 구장집으로 갔다. 박 구장은
바깥 마당에서 두엄을 내고 있는 일꾼한테 게으르니 많이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다. 고향에서는 면사무소 서사도 했다는 항섭이었다. 일사후퇴 때 밀려 내려와서 취직자리를 구해보려고 1년 남짓 고생만 하다가 우연히 이 동리로 농사품을 팔러 들어온 것이 인연이 되어 박구장이 잡아앉힌 것이다. 궁둥이가 무거운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무거운 대신에 한번 일어서면 좀처럼 앉지를 않는다. 힘도 세었다. 이 사람아, 그래, 자네가 나이 몇 살인가? 15살인가? 나이 30이 넘어 40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때까지 기두를 게 뭐냔 말이야. 매도 먼저 맞는 놈이 장사라고. 언제 해도 제가 할 걸 미루적 미루적 밀쳐만 놓으면 어쩌잔 작정이냐? 황섭이는 못 들은 채 두엄을 긁어 바소쿠리에 담고 있다. 떠들고 싶거든 혼자 실컷 떠들어보라는 식이다. 부지런히 점심 전에 해치우고 큰 뚜기 보리밭에 걸음내게 해. 그래도 황섭이는 여전하다. 아이, 저런 쇠귀신 같은 녀석. 구장은 침을 퇴퇴 뱉고는. 건 뭔가? 창수한테서 또 편지가 온 게로군. 하고 윤서방한테 아는 체를 한다. 예, 그놈한테서 왔나 봅니다. 어디 보세. 구장은 윤서방한테서 편지를 받아들고 앞뒤를 번뜩여 보더니만. 그렇군, 그래. 하고 뜯더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읽고 나서. 윤서방, 순 안 내나, 순 왔어. 뭐가요? 창수가 제대가 된다네나. 3월 금음이나 4월 초생께는 발령이 난다네. 양력이겠지요? 암, 그럼 양력이지. 지금 세상에 음력이겠나? 오늘이 스무 날이니까 이제 한 열흘 남았군, 그래? 그래, 그 말밖에 없습니까요? 안부하고 제놈도 튼튼하니 다행이라고 그랬군. 그 밖엔 아무 말도 없는가요? 없는데? 어떡할 작정인구, 저 자식이. 뭘 말인가? 그래, 제대해가지고는 어떻게 한단 말 한마디도 없던가요? 아따, 이 사람. 그야, 나와봐야 할 게지. 지금 뭐 취직이 그리 쉬운 줄 아는가? 집으로 오겠다고도 안 그랬습니까? 원 저런 멍추가 있는가? 제대한 녀석이 지금 집으로 오지, 딴 데로 갈라고. 뭐 그런 말까지 편지에 써야 하는가? 그 천치소리 그만하게나. 구장이 그렇게 핀잔을 주는 바람에 윤서방은 무식한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다심해진답니다. 이렇게 멋쩍어 했지만 실상 무식해서가 아니라 윤서방으로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창수놈이 곧장 집으로 들어올 것 같지가 않다. 어디로 세워버리든지 집으로 곧장 들어온다 해도 짐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앞을 서는 것이다. 윤서방은 그런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이었다. 윤서방 춘배는 56살이나 되도록 자기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남의 편지 한 장 받아본 기억이 없고 또 그의 편지를 받아줄 사람조차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춘배가 받은 편지라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내는 운동회나 졸업장, 청첩장 따위의 이름도 없는 공문 정도다. 그러니 50리만 나가서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7시간에 갈 수 있는 서울에도 딱 한 번 가본 일밖에 없었고 시오리밖에 안 되는 장터에도 홈이나 낯을 벼리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판이나 검사 같은 것이나 있어야 말리 타국으로 가는 심정으로 나가고는 했다. 장에 간대야 남들처럼 파장머리에 한장 얼근히 하고 들어오는 그런 맛도 모른다. 볼일을 보고 나면 쫓기는 사람처럼 휑하니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50평생 남의 땅만 붙여온 춘배한테 메어달린 가족은 사남매 외에도 병든 모친과 몸져 눕지는 않는다지만 비루 먹은 말처럼 까칠하니 늘 오한이 난다는 아내를 합치면 일곱 식구나 된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단 내댄 마직이라도 제 땅을 마련해 보겠노라 20년 동안이나 이를 악물었어야
아귀만이 아플 뿐이었다. 정말 일생에 남과 편지 한 번, 장애의 남들처럼 갈짓자 걸음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채 오직 일만을 하면서 살아온 일생이었다. 촉새가 황새 걸음을 쫓아가려다간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니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랬다. 그저 사람이란 재분수에 넘는 일이란 생각부터도 말아야 해. 창수는 해뜩 배뜩 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해방이 되던 해 15살이었다. 해방이 되자 갇혀있던 짐승들처럼 아이들이 날뛰었을 때도 창수만은 나의 요량에서 잠이 자 있었다. 어른들 섬길 줄도 알았고 부모 소중한 줄도 알던 아이다. 그렇건만 춘배는 혹시나 해서 다심하게 굴었다. 남처럼 투철하게 공부를 못 시킬 바에야 농지개혁 덕분에 얻은 단마지기와 밭 이틀가리에 재미를 붙이게 하고 싶었다. 해방이 되자 무슨 회다 단이다 하고 아이들이 몰려다닐 때도 춘배는 창수만은 꼭 잡아두었었다. 국문학교는 나왔으니 앞가림은 된다 했다. 농사에 마음을 붙이자면 먼저 일이 몸에 배야 한다 했다. 그래서 춘배는 논일이나 밭일에나 창수를 앞잡이 세우고 다녔었다. 너도 거 무슨 회인가 들었느냐? 춘배는 잊지 않을 만하게 이렇게 아들한테 묻던 것이다. 아니요. 그래야지. 거 다 쓸데없는 노릇이니라. 사람은 제가 타고난 복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야 누군들 잘 살고 잘 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누구나 다 비단 옷 입고 싶고 서울 같은 데 가서 양복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싶고 벼슬도 높게 하고 싶지. 하지만 그게 어디 다 되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란 제 신세를 망치는 거야. 아빈 별 사람이냐? 애비도 널 남들처럼 서울 보내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지. 그래서 높은 벼슬도 시키고 싶고. 하지만 내 분수에 넘는 일이거든. 부디 딴 생각일랑 말고 일을 배워. 농산일처럼 몸에만 베면 재미나는 일이 없느니라. 논을 매면서도 풀을 깎으면서도 춘배는 아들한테 이렇게 이르고 해온 것이다. 이런 춘배의 말에 단 한 번 거스른 일이 없는 창수이기도 했었다. 염려 마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야지. 사람은 다 제복 제가 타고 났어. 그야 지금은 이런 구석에서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먹고 살지만 제가 타고난 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활개치고 남처럼 살게 되는 거야. 세상 일이란 억지로는 안 되는 이라. 네. 해병대에 입대할 때만 해도 그랬었다. 소집장을 받은 집에서는 대성통곡이 터졌었다. 창순의 집에서도 그랬었다. 할머니가 더 했었다. 외정 땐 아범을 징용으로 잡아가더니만 제 나라를 찾았다더니 이제는 손자놈을 잡아간다고 가진 포악을 하며 울었었다. 할머니가 우니 자연 어머니가 울고 복순, 복녀, 철모로는 창기리까지 울어댔었다. 울지 않은 것은 춘배뿐이었다. 이것도 다 내가 타고난 팔자의 하나니라. 제가 타고난 팔자는 제가 치러야만 해. 뭐 군대 간다고 다 죽는다던. 아무 말도 말고 가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물에 빠져 죽을 팔자면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 거야. 살 팔자면 전쟁터에서도 살아오고 죽을 팔자면 집에 있다고서 안 죽겠나? 춘배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사실 그가 평생을 두고 남의 땅마직이나 얻어붙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꾸벅꾸벅 일을 하며 살아온 것도 이런 체념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모두가 제 팔자라 했고 모두가 하늘이 시키는 노릇이니라 했다. 모두가 천지 조화 속이라는 것이다. 온 집안이 울음판이 되자 창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것만 같아졌었다. 그런 창수면에서도
춘배가 이렇게 순순히 타일렀을 때는 눈물을 쓱 걷고서 웃는 낯으로 소집에 응해갔었다. 이런 창수였다. 그러나 이렇던 창수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멋을 부리려 들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 눈치다. 그러나 이 늙은 농부가 걱정하는 것은 담배도 아니오 술도 아니었다. 사내 자식치고 술 담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했다. 그러나 멋을 부리려 드는 것만은 큰일이라 했다. 용돈도 못 된다는 월급으로 부잣집 자식들처럼 멋을 부리자면 아무래도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휴가를 맡아가지고 올 때마다 조금씩 멋들어져가는 창수를 동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추워주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춘배는 기쁘기보다도 겁이 덜컥 났었다. 저 자식이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춘배는 이것이 걱정이었다. 멋을 내게 되면 사람도 버리겠거니와 이런 촌구석에서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먹고 살려들지를 않을 것 같아서다. 제가 아무래도 좀 희떠어졌어. 작년 가을이었다. 춘배는 창수가 양담배를 피우더라는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달려왔었다. 아내한테 물어보려니까 내가 양담배가 어떤 겐지 아우? 아궁이에 빈가 버린 게 있으니 가져와 버릴까? 거 가져와 보. 춘배는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자기가 휑하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었다. 정말 틀림없는 양담배값이었다. 춘배는 눈이 휙 돌아갔다. 가슴이 뛰는 것도 같았다. 양담배. 아니, 이게 한 갑에 200환씩이라던데. 그래, 이 자식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담배를 사 피울까? 하루 한 갑씩만 핀데도 6천환이 아닌가? 춘배는 아들의 월급과 이 담배값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에는 무서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어리었었다. 수갑을 찬 창수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춘배는 그런 자기 아들을 본 순간 몸소리가 치어졌다. 군대에 보냈더니 사람을 버렸나 보다. 춘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저 자식이 삼식이 녀석 꼴이 되려나 보우. 삼식이가 왜 어때서 그래요? 제 재주 좋아서 흥청망청 쓰고서도 쌀을 팔아드린다. 옷감을 필로 들여온다. 삼식이 만만하라지. 아내가 하는 소리였다. 춘배는 이런 아내가 싫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소곳한 게 아니라 혼자 아는 채 나설 때마다 핀잔을 주워오건만 언제나 한 모양이다. 아니 그래. 삼식이 그 녀석이 제 재간으로 돈을 버는 줄 알아? 종로 어깨 패라. 쌈 패. 돈푼 있는 사람이면 때를 지어 몰려가서 잡들이를 해서는 뺏어다 먹는 게 불안당이지 뭐야. 인저 두고 봐. 그런 짓이란 한두 번이지. 평생 두고 할 것인 줄 아던가. 남의 말만을 듣고서 하는 소리만이 아니다. 춘배는 삼식이의 하는 행동에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었다. 삼식이도 창수와 함께 국민학교밖에 다니지 않았다. 말은 만기 제대를 했다지만 군에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파면을 당했다는 말도 춘배는 듣고 있는 터였다. 남의 말할 건 아니지만 배운 것도 없는 아이가 높은 월급자리를 얻었을 리 만무요. 미천이 없고서야 장사를 한다는 말도 안 되고 서울 같은 백사지 땅에서 뭘로 희자를 빼고 다니며 술에 계집애. 그것도 재간이지 뭐유? 허,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러거든. 아예 창수 듣는 덴 그런 소리 마우. 될 뻔데기나 할 말인가? 이 춘배의 예언은 두 달도 못 되어 들어맞았었다. 삼식이는 잠복했던 형사한테 붙들려 간 지 벌써 반년이나 되어도 소식이 없는 것이다. 삼식이네 집 식구들은 죄 없는 것이 판명되어 사흘 만에 풀려나와서 취직을 했다지만 1년 징역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삼식이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춘배는 정말 진저리가 치어지는 것이었다. 아들이 촌티가 싹 가시고 점점 도시 청년처럼 미끈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춘배가 겁을 집어먹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춘배는 덕원의 딸 분남이를 며느리감으로 작년부터 점을 찍어놓고 있었다. 국민학교도 나왔고 서울에 저희 이모가 있어 몇 달씩 가서 있으면서도 머리를 고스란히 두고 있을 수 있도록 참한 아이다.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가 파마를 해주겠다는 것을 울며 불며 싫다고 앙탈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식당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혼수 장만이나 하라고 해도 그깟 치마 조거리 몇 벌과 사람과 바꿀 수 있어요? 혼수감 없다고 데려가는 녀석이 없으면 고마하니 벌러지로 늙죠 뭐. 이렇게 말했다는 분남이었고 손님이 붐벼서 손이 째일 때면 이모가 곧잘 손님 앞에 심부름을 내어보내는 것이 싫어서 집으로 뛰어내려온다는 분남이기도 해서 농갓집 며느리감으로는 안성맞춤인이라고 춘배는 목이 말라 하는 터다. 창수만 해도 아버지의 이런 꿈을 모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집에 올 때마다 춘배의 아름다운 꿈을 한 조각 한 조각 깨어놓고 가던 것이다. 마지막 다녀간 것이 작년 가을이었다. 그때 창수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대를 한대도 농촌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노라고 아주 터놓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다. 제대하고 정한술 떠놓고 빌었더니만 아주 자식을 잃어버리나 보다. 춘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었다. 4월 초승이면 제대 발령이 난다던 창수는 보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이 보름 동안에 춘배는 전에 없이 끌탕을 했었다. 하, 이 자식이 어디로 샌 거야? 샜어! 하고 춘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뇌고 있다. 그렇지 않구야. 이렇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을 리 없지. 아이, 제 아버지도 뭘 그러슈? 그러면 제대를 하고서 집에도 안 들르겠수? 어디 취직자리가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한번 다녀야 가겠지. 늦더라도 제발 취직자리나 마련됐으면 좋겠구먼서도. 춘배의 안악은 춘배와는 생각이 다르다. 씨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을 농사랍시고 지어보았자 평생 그 꼴이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는 지게품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대처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요새는 길도 고치고 집들도 수리를 하느라고 서울에는 날품팔이꾼이 몹시 짠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욱 그렇게나 해보고 싶은 심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창수가 집에 돌아온 것은 춘배 내외가 거의 단념을 하다시피 하고 있을 무렵이다. 3월 말의 날이라던 제대 발령이 5월 1일에야 겨우 나서 지금 왔다는 것이다. 춘배는 그날따라 몹시 심란해서 아침상을 물리고는 능처주음하니 칠방산으로 나무를 갔었다. 자식을 묻고 나기나 한때처럼 앞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니, 저 아버지, 나무는 웬 철적은 나무를 간다고 그러우? 집안에도 얼마든지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다시피 하는 것을. 이제부터 바빠지니까 뗄나무라도 마련해 두어야 하잖아. 솔머리 큰 밭은 내버려 두어요. 그 밭엔 흰 밤미콩을 심을 거야. 임자는 모짜리나 두어 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이르고는 곧장 산으로 올라갔었다. 말은 뒷산이라지만 낙엽이라도 긁자면 산부리까지에만도 십리길이나 된다. 해도 마냥 길 때다. 소만에 가를 꺾느라고 일꾼을 얻던 날 이후로 춘배네 집에서는 어른들은 점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 망종까지는 사뭇 점심을 모르고 살아야만 했다. 긴긴 해라. 후출회 못 견디니까 창길이 놈은 벌써부터 감자 밑을 파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볼기짝을 얻어맞고는 한다. 네, 요 녀석. 이제 겨우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파헤치면 어쩌란 말이야, 잉? 다시두 고런 손보러장 머리를 할 테냐? 다시두. 춘배의 아내가 달구치니까 창길이는 어머니 다리를 얼싸안고 다시는 안 그러긋느라 설설 항복을 하던 것이다. 춘배는 모짜리의 피를 뽑아주고 들어오던 길이었다.
춘배도 화가 쾅 치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달려가서는 아내를 한번 쥐어박았었다. 달려갈 때까지도 춘배는 막내놈의 소행에 분개했다고 생각했었고 또 그가 박으러 간 것은 창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쥐어박힌 것은 아내였었다. 오죽 배가 고파서 알도 들지 않은 감자폭을 들쑤셔 보았겠느냐. 배고파하는 어린 것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불쌍한 것을 때리고 있느냐. 달려가는 동안에 정말 맞아야 할 사람은 창길이가 아니고 그 불쌍한 것을 때리고 있는 어미라고 그 자신도 모르게 심경이 변했던 것 같았다. 아니 그래, 배가 고파서 날감자라도 캐어먹잔 놈을 때리면 어쩌자는 거야? 춘배의 쳐도 한번 쥐어박히더니 창길이를 때밀치고 물러섰으나 자식을 때리는 어미의 마음은 아팠겠지만 자식을 때렸다고 아내를 쥐어박은 춘배의 마음 또한 아팠었다. 진종일 긁었대야 중진밖에 안 되는 솔갈이었지만 아침이라고 한술 떴을 뿐인 춘배한테는 역시 무거운 짐이었다. 허리가 접히듯 하며 이마에서 진땀만이 흘러 떨어졌다. 춘배는 사흘 전 창길이란 놈이 어미한테 얻어맞던 생각을 하며 오죽해서야 그런 생각을 했으랴 싶어 가슴이 아파지던 것이다. 모두가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기왕지사 농지개혁을 할 마련이면 한 집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춘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창길이가 내어다르며 형이 왔다는 것이다. 아버지, 형이 왔어. 과자를 이만큼 사갖고 왔다나? 참, 우리 창길이 좋겠구나. 창수가 왔다는 말에 춘배는 딴 힘이 버쩍났다. 굽힌 듯 싶던 허리도 쭉 펴지고 오금도 한결 가벼워졌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는 짐을 졌으니까 천천히 갈게지. 먼저 가서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해. 괜찮아. 배 안 고파. 엿을 두 개나 먹은걸. 이런 이야기를 부자가 주고받으며 동구로 들어서는데 창수가 달려와서 아버지의 지게다리를 움켜준다. 제가 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만두어라. 인제 다 왔는데. 춘배가 이렇게 말려도 창수는 다리를 놓지 않는다. 이리 내려놔 주세요. 제가 지고 들어가겠어요. 점심 진지도 안 가지고 가셨다면서 뭐하러 이렇게 늦게까지 계십니까? 한 거둠 하러 갔더니 또 어디 그렇더냐. 이왕 역까지 온 김에 좀 더 긁어가지고 온다는 게 이렇게 늦었구나. 그래, 넌 아주 제대가 된 거냐? 네. 창수가 춘배 대신 나무찌개를 지고 일어서며 예정보다도 한 달이나 늦었어요. 하마터면 요번에도 빠질 뻔했었는데 부대장님이 입대일자를 다시 조사해서 겨우 추가 발령이 났습니다. 거참, 잘 됐구나. 춘배는 진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시장기도 없어졌었다. 창수는 아직도 많이 변하지 않았느니라 한 것이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기어이 나무찌개를 뺏어지지는 않느니라 한 것이다. 내가 공연실이 애를 태웠나 보구나. 이런 후회도 해본다. 즐거운 후회였다. 그러면 그렇지. 내 자식이 아무려면 그렇게 못되게야 변했을라고. 정말 흐뭇했다. 오래간만에 고기 묵국에 쌀밥을 대하니 눈시울이 다 뜨끈해진다. 고기도 창수가 사왔다는 것이다. 집에 들이닥치는 길로 쌀도 구장집에서 단말을 팔아왔다고 한다. 고기국이야 말할 것도 없었지만 순 쌀밥은 금년 정월 이후로 처음이었다. 춘배는 어린애처럼 정말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60평생 음식을 앞에 놓고 눈물을 머금기는 장성한 후로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적이 있었다. 몹시 배가 고팠다가 밥을 대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음식을 보고 울다니 춘배는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어서 잡수시오. 오죽 시장하셨겠소. 아내가 수저까지 들어주려는 것을 춘배는 막듯이 하면서 아니야,
그럴 게 아니야. 너 창기라. 빨리 가서 분남이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라. 그 사람인들 어디서 기름기 뜬 국을 얻어먹겠나? 밥 있나? 없으면 없는 대로 한 술씩 말지 뭐. 어서 가 오시라고 그래. 아니 뭐 그리 장한 국이라고 한근 사온 걸 반은 남기고 반만 집어넣은 것을 중 이마빡 씻은 것 같은 걸 가지고 뭘 누구 오라 가거라. 분남이라도 먹었겠지. 뭐 여태 있으려고? 춘배는 아내를 부릅떠 보듯 눈을 흘기며 거 그러는 게 아니래도 그래. 많아야 맛인가? 정이지. 어서 가거라. 곧 오시라고 그래. 제가 갔다 오지요. 하고 창수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니 춘배는 또 한 번 마음이 흐뭇해진다. 창길이가 가는 것보다는 창수가 가겠다는 것이 더 좋았다. 그래라 그래. 내가 갔다 오렴. 거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도 한 잔 있었으면 좋겠구나. 정말 인생이 즐거운 모양이다. 오다가 덕만네 들러보지요. 그래라. 혹 있을지도 모르지. 그 사람이야 밥보다도 술 한 사발에 국이면 그만이지. 참 좋아하거든. 아들이 좋긴 참 좋구려. 오늘은 아주 흥이 나는군. 그럼 자식보다 더 좋은 게 있던가? 우리야 이제 더 사는 것도 저희들 잘 사는 것 보는 재미지. 이놈의 밀 기울죽 먹자고 살던가? 다행히 막걸리도 있어서 분남 아버지 덕원이와 단란한 저녁 식사가 벌어졌다. 춘배 여보게, 나 오늘부터 생일을 고치려네. 술에 고깃국에 쌀밥에 이렇게 먹고 나서 분남 아버지 덕원이가 하는 소리다. 그까지 시래기 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놈의 생일날은 정해두어 무엇에 쓴다던가. 잘 먹는 날이 내 생일이지. 암 그렇고 말고. 춘배도 한잔한 기분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는 농군들이 둘만 만나면 언제나 이야기거리가 되는 연사로 화제가 옮아갔다. 광에서 인심 난다고. 어쨌든 풍년이고 들고 봐야겠는데 금년 연사는 어떻게나 되는지. 대보름달이 붉은 요량해서 가물지는 않겠다고들 그러더면서도 모르지. 농사도 농사지만 출염세가 줄어야 백성들이 살지. 분남 아버지의 말이다. 어떤가요, 아저씨? 저희 봄에는 지금 농촌 형편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이 아니고 말고 외정대하고 비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엔 외정대보다도 더 살기가 어렵다고들 그러나 보던데요. 외정대보다 더하다고? 분남 아버지는 펄쩍 뛰듯이 거 그렇게 말할 순 없겠지. 그야 외정대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통틀어 말하자면 그래도 외놈들 때보다야 난셈이 아닐까, 원. 당장 자네네나 우리네나를 두고 본다더라도 지금 두 끼를 건너고 끼케야 썩은 보리 아니면 밀기울로 연명을 하는 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땅이랍시고 몇 마지기씩 마련을 하지 않았는가. 외정 때만도 못한 게 아니라 대체로 하면 우리네 사는 정도가 높아졌으니 옛날에는 어디 우리네 농촌에서 쌀을 먹었던가? 정월 초하루에 한 번, 추석 명절에나 한 번 쌀밥 구경을 하면 그만이었지 뭔가. 하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런가? 우리네처럼 보상금 물랴, 세금 물랴, 온갖 출염 물랴. 적은 농사에 무는 것이 많아 그렇지 대체로 사는 정도들이 높아졌으니 신발 하나만 해도 그렇지 전에야 누가 꼭 사만 신었는가? 다 사마 신고 장에 나갈 때라야 고무신이라고 꺼내 신었지. 신발뿐만 아니라 옷감도 그랬느니 전에야 다들 틈틈이 집안에서 짜 입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이야 실 한 오리까지 돈 주고 사다 쓰거든. 부업들을 통할 줄 모르잖아요. 그도 있지. 그럼 출염세는 어떤가요? 외정 때보다도 되레 많습니까? 출염세가 많다고 할 수 있지. 세금이야 실상 몇 푼 안 되는 셈이니. 군경 원호비쯤은 도리가 없다지만 뭐다 뭐다 참 많으니 어디
시탄비다, 무슨 접대비다, 무슨 단비다. 접대를 모두 다 주워치더니 쉰 몇 가지나 되더라네. 외정 때는 저놈들이 막 복가칠 때도 열 대까지밖에는 안 됐거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저씨? 다 나라에서 주는 국록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출염세를 만드는 게지. 정말인지 어쩐지 몰라도 순경 월급이 본신은 600환이라나 보대. 그러니 600환 받아가지고 몇 식구 살아내겠는가? 못 내겠다고 버틸 수도 없나요? 버티긴. 얘가 어디라고 버티냐? 춘배가 하는 소리다. 첫째, 지금 농촌엔 사람이 없거든. 곡가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아주 헐값이지.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군대다 뭐다 하고 다 빠져나갔으니 농사질 사람은 없지. 요새도 하루 품값이 600환이란다. 삼시 먹이고서지 그것도. 그런데다가 뭐다 뭐다 하는 출염세를 막아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외정 땐 어떤 동리에든지 적고 크고 간에 지주들이 살고 있지 않았더냐. 그 사람 내가 자긴들 등은 처먹으면서도 그래도 다 글줄이나 배웠고 말주변도 있고 해서 또 무슨 단체서 뭐니 뭐니 하는 출염이 들어오면 따질 건 따지거든. 안 따지면 저희들도 물어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이야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나. 전엔 순사가 무섭다지만 지주 앞에 와선 그래도 굽실댔더니라. 면석이도 그렇지. 지주가 면장하고 거래가 있고 하니까 마구 못하거든. 하지만 지금이야 남사당패가 들어와서 딱딱 대도 말 한마디 나서서 대꾸할 사람이 없구나. 그대로 무법천진이라. 그렇기에 인저 자네도 아버지를 메시고 아주 털썩 안 깨나. 춘배가 하고 싶던 말을 덕원이가 대신 해주고 있었다. 춘배는 가렵던 자리를 시원스럽게 긁어주기나 한 때처럼 덕원이가 고마웠다. 아저씨 말씀 잘 들어라. 하고 춘배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바짝 들러붙었다. 너희 같은 청년들이 농촌을 바로잡아 가야 하느니라. 우리야 우물한 개구리로 뭘 알더냐. 너희는 세상 물정도 겪어보았고 듣고 본 게며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농사법도 개량해보고 지금 세상에 맞는 부업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거 오죽이나 좋으냐. 지금 서울 사람들이야 걸핏하면 서울서울하지만 그 손바닥만한 서울로만 모두 다 몰려들면 어떻게 한다던. 사람이 생업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니. 아, 서울 본바닥 사람들도 직업이 없어서 거리로 빈들대기만 하는데 겨울 미꾸리처럼 서울 좁은 바닥으로만 기어들어가다간 나중엔 다들 굶어 죽지. 암, 자네 같은 사람이 농촌을 지켜야지. 군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또 갈 리도 없고 자네네가 동리를 지켜줘야 또 다른 젊은 애들이 맘 놓고서 군대를 가지. 안 그런가? 네. 창수는 열적게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 이 창수의 내란 대답의 뜻을 몰라서 춘배는 자꾸만 아들의 낯빛을 훔쳐보고만 있었다. 그날 밤 창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며칠이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애만 썼다. 어떻게 들으면 고향에 남아서 농사도 짓고 동리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말처럼도 들리고 또 어떻게 들으면 그저 건성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의 행동 또한 그렇다. 집에 있을 궁리를 하는 겐지 도망할 채비를 차리는 겐지 통 갈피를 잡을 도리가 없다. 마침 농사철에 접어든지라 콩이다, 동부다, 목화다, 고추에 채마다 모두 일꾼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못자리도 물이다, 피다, 손이 가야 했고 감자도 북을 도두어 주어야 했으며 첫째, 둘째는 씨만 뿌려둔 채라 춘배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갈피를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는 터고 보니 전 같으면 제가 앞장을 나서서 서두르기라도 했으련만 통 아랑곳 없다는 듯이 겉으로만 비슬비슬 돈다. 밤만 해도 그렇다. 저녁이라도 한술 뚝 뜨고 나가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놀다 오는지
이슥해서야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금세 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궁리를 하는 것인지 뒤스럭대기만 한다. 하도 보기가 답답해서 춘배가 왜 너 요새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볼라 치면 아니요 하고 말꼭지를 딸 뿐이다. 그래저래 십여 일이 지났다. 춘배는 창수를 이미 잃은 자식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수는 제 어미를 보고서 옷을 있는 대로 모조리 빨아서 손질을 해달라더라는 것이다. 아내의 그 말에 춘배는 가슴이 덜렁했다. 그래? 글렀구나. 글렀어. 그 자식이 그에 빠져나가려는군. 덕원이 그 사람은 사돈이 돼도 좋다고까지 그러던데. 분남 아버지뿐 아닌가 봅니다. 분남 인연도 걔한테 마음도 없자는가 보던데. 하지만 먹고 살 마련이 안 서구는 나갈 눈치띠다. 아, 그래? 춘배는 정신이 번쩍 든다. 분남이까지 그런다면 분남이를 시켜서 한번 붙들어보면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 건 어떻게 아우? 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분남 인연이 벌써 여러 번째나 창수주라고 반찬거리를 해왔다우. 그저껜 웬 달걀을 다섯 개나 가지고 왔습디다. 허, 그래? 하지만 조용히 있수. 걔가 통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드는걸. 춘배는 말을 재촉하듯이 아내를 뻔히 쳐다본다. 분남이가 달걀을 반꾸러미 가져왔구나. 아마 반찬 해주라고 가져왔나 보다. 이래봤지 않았겠수? 그랬더니 픽 웃으며 까네 나이는 먹어서 그러고 휙 나가버립디다. 춘배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이다. 춘배가 덕원이네 사랑해서 늦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니 밤중에 야단이 났다. 창수가 옷이란 옷은 말끔히 싸가지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무섭게 어두운 밤이기도 했지만 춘배의 눈앞은 한층 더 어두웠었다. 그래, 언제 알았나? 지금서야 보니까 없어요. 농사지어서 집안 식구도 못 먹는데 덧붙이기로 엎드려 있을 수 있느냐고. 제 입버리나 한대요. 에이끼, 천치들아! 하고 춘배는 홧김에 아내를 한번 쥐어박고 말았다. 아내는 한번 쥐어박히더니 독살이 나서 되레 포악을 했고 복순이도 깨깨 치우러댄다. 밤중에 계집 애년이 왜 울음소리를 내느냐고 이번에는 또 복순이 년을 쥐어박고선 보니 그것은 복순이가 아니고 덕원이의 딸년 분남이었다. 그러다 깨었다. 꿈이었다.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이나 걸렸다. 춘배는 옆자리를 더듬어 보고서야 한숨을 휴 내쉬었었다. 창수는 분명히 자기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다. 춘배는 그것이 꿈이요. 거기 누워 있는 것이 분명히 창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눈물을 걷잡지 못했었다. 좋은지 슬픈지도 몰랐다. 그저 자꾸만 눈물을 쏟아지는 것이었다. 눈물뿐이 아니었다. 춘배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음소리까지 새어나왔던 것이다. 아버지의 울음소리에 아들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십니까? 근심스러이 창수는 머리로 손을 가져갔다. 손이 닿은 것은 이마가 아니고 눈이었다. 창수는 그제야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다. 아버지, 왜 그러셔요? 너 앉았더냐? 네. 거 불 좀 켜라. 창수는 머리맡에 놓았던 성냥을 더듬어 등잔에 불을 켰다. 조그만 사기 등잔인데다가 심지를 어찌나 줄였는지 겨우 형체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불이 켜지자 손등으로 콧물을 닦는 춘배의 모습이 나타났다. 얼마를 훌쩍이더니 부스럭부스럭 대에다 담배를 한 대 담아 한동안이나 생각 깊은 낯으로 빨고 있더니 나무 재떨이 가에다 담뱃대 꼬다리를 걸쳐놓는다. 그러고는 슬픈 음성으로 얘야, 네, 너 이렇게 할 게지?
뭡니까, 아버지? 너 지금 내가 운 것을 보았겠구나. 네가 달아난 꿈을 꾸다가 깨었었다. 아버지도 그래 우셨어요. 그래 운 게 아니다. 내가 달아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네 어머니와 복순이를 들고 패다 나니까 꿈이로구나. 꿈이 깨면서 널 더듬어 보니까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몸이 손에 닿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구나. 창수야. 네. 너 이 아비의 심정을 알겠느냐? 창수는 대답이 없다. 그것은 실로 오랜 침묵이었다. 춘배는 꺼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인다. 이 긴 침묵은 춘배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재판 언도를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과도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지금의 춘배로 본다면 창수를 내어보내는 것은 죽음이나 진비 없었다. 그는 무식은 해도 지금 세상에 국민학교 졸업쯤 해가지고 대처에 가서 재입 호구를 할 만한 월급자리 얻기가 하늘이 별 따기보다도 어렵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미천 한 푼 없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삼식이 꼴밖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했다. 삼식이 꼴, 그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가 마음만 잡고 농사를 짓는다면 죽이고 밥이고 간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 보상금도 이태만 더 물면 끝이 날 것이다. 아직은 큰 빚도 없었다. 저만 부지런히 한다면 부자간 한 집에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창수야. 창수는 여전하게 입을 봉하고만 있다. 그러나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춘배는 알고도 남았다. 아비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차마 나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는구나. 춘배는 이런 절망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무서운 절망의 함정이었다. 춘배는 눈알이 뿌얘져 왔다. 또 눈물이 어린 것이다. 춘배는 창자 저 속에서부터 무서운 세력으로 치밀어 올라오는 그 어떤 감정에 휘갑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비명, 슬픔이었다. 절망한 사람만이 울 수 있는 울음이었었다. 이 치밀어 올라오는 슬픔을 입술을 깨물고 참는데 울음이 왁 터졌다. 그러나 그 울음은 춘배 입에서가 아니었다. 창수였다. 창수는 아버지 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어댄 것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못 받든 불효자식입니다. 창수야. 춘배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조금도 염려 마세요. 전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를 메시고 농사 짓겠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고 비로소 창수는 고개를 든다. 얼굴빛도 아까보다는 밝았다. 방안이 한결 환해진 것 같았다. 전두 아까까지도 마음을 결정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도 해봤고 알아도 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까진 농사랍시고 짓는 대자 1년 계량도 안 되는 걸 바라고 있다간 웬 집안이 다 굶어 죽기가 십상일 것 같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울로 가볼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계량을 하면 그까지 출염 돈이야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 부대서도 농사도 짓고 채마도 붙였지요. 토마토 모를 부어서 그것도 내다 팔아서 부식비에 보태 쓰고들 했었습니다. 우리 군대들도 그렇게 사는데 고향에 와보니까 그저 뜬방 논만 들여다보고 살거든요. 부업될 것만 잘 국리를 하면 농사 수입보다도 그게 날 거야요. 부대에 있을 때 여기저기 농촌을 보고도 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거 옳은 생각이다. 아버지, 조금도 걱정 마세요. 오냐? 내가 앞에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냐? 덕원 아저씨도 그러시더라. 창수 같은 젊은 사람들 몇이 딱 짜고서 동리를 지켜주면 어디 누가 와서 찝적대며 뭘 내라 뭘 사라 하고 강제를 쓰겠느냐고. 정말
내가 보다시피 이 동네에 사람이 없다. 맨 늙으니 아이들밖에 없어오니까 이 장사친 놈들까지 깔보고서 막 흔들어대는구나. 그러니 농군들이 살 수가 있다더냐.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내 말이 맞다. 하긴 우리야 놈밖에 뭘 아느냐. 가마니까지들 사서 쓴다니 말이 돼요? 와서 보니까 누에 치는 집도 또 한 집이 없군요. 아주 여기 사람들한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경주 부대가 있을 때 광명동이란 동네를 가봤어요. 그 동네는 무슨 상도 탔다는 동네인데 집집마다 닭이고 토끼고 없는 집이 없어요. 거기다가 누엘 1년에 두 번씩 치는데 고치값이 논농사 못지않게 나온대요. 따비밭을 일구어서 도라지를 심어서 생계를 하는 집도 세 집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저 논만 들여다보니 도라지? 허, 그거 참 잘한 생각이로구나. 그렇지. 외정 때만 해도 이 동리서도 누엔 많이 쳤더니라. 그런 걸 나물 모두 베어버려서.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돼지도 그놈이 괜찮은 놈인데 매기가 있어야지 촌에서야. 아잉, 아버지도. 저희도 부대에서 돼지를 먹여봤지만 아무것이나 막 먹어요. 아카시아 잎과 연한 풀로만 먹여도 되고 사병들 찌꺼기가 모자라서 돼지 감자라는 걸 사다 섞어 먹여봤는데 참 잘 먹어요. 값도 굉장히 싸고요. 여기서야 어디 심더라도 보통 감자의 3배는 난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머리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냐, 해봐라. 공연실이 대처 바닥에 가서 비일비일 돌면 사람만 버리느니라. 삼식이 보지. 내가 삼식이 꼴이 된 데서야 말이 되느냐. 오냐, 잘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동리서 버티고 앉으면 이제 군대서 나오는 애들도 내 본을 뜨거든. 뭐, 동리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 싫어하는 것이 죽을까 봐서만 그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요. 곧잘 농사 짓던 애들도 한번 군대에만 갔다가 오면 얼치기가 되는구나. 술이나 먹고 쌈질이나 하고 일은 안 흐려들고 본 대는 있으니까 히떡기는 하고. 그래,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떡 동리에 버티고 있어봐라. 다 따라오지. 그럼 모두들 자진해서 군대를 보내려들 게니 내 두고 보렴. 춘배는 신바람이 났다. 창수를 얼싸 안고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뒹굴고 울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었다. 그래, 그래야지. 내 자식이지. 암 그래야지. 그래야고 말고. 춘배는 이렇게 몇 번이나 되풀이를 하며 어디 다 밝았느냐, 원?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늦은 봄, 새벽의 부유스름한 하늘이 희죽이 웃고 있다. 오늘도 날은 참 좋겠다. 어서 넌 좀 더 누웠거라. 난 재나 좀 치겠다. 고추모가 여간 이쁘지 않더구나. 어서 누워. 춘배는 바지 괴춤을 축히면서 휑하니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안방에 대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얘들아, 그만 일어나서 조반들 해라. 복순아, 일나. 오라비도 오늘부턴 밭에 나간단다. 어서들 일나. 결말이 아주 훈훈하게 지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윤서방은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와 함께 농사일을 하길 바랬지만 가끔씩 휴가라도 나왔을 때의 아들을 보면 왠지 도시로 떠날 것만 같아서 믿었지가 않았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아들이 떠나는 꿈을 꾸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슬펐으면 펑펑 울었을까요?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이 아버지의 마음도 됐다가 또 아들의 마음도 됐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아마도 불효자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갔을 듯 싶기는 한데 아버지를 보면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윤서방의 아들 창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농촌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서 아버지도 뿌듯하고 보고 있는 저도 뿌듯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댓글로 감상평을 남겨주세요. 이제 이번 작품을 마칠 시간입니다. 저와 같이 감상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단편소설 아침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천치, 천재" 전영택. 나는 성년도 되기 전부터 못해본 것이 없이 별것을 다 하였나이다. 어려서는 물론 학교도 다녔지요. 그리고는 주사, 관리도 하였나이다. 예수 믿고 전도도 하였나이다. 어떤 회사에 가서 사무원 노릇도 하였나이다. 그뿐이겠어요? 어떤 친구와 작반해서 오입장이 노릇도 하였고 아주 떨어져서 엿장사도 해보았나이다. 또 밥 객주도 해보다가 교사 노릇도 하였나이다. 뛰어서 일본 유학생 노릇도 하였나이다. 촌에 가서 농군 노릇도 하였나이다. 네, 한때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서 북간도 서간도로 다니면서 독립운동도 하였지요. 어떤 때는 관객 노릇도 하였나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 나는 세 번째 소학교 교사 노릇을 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평생의 교사 노릇은 끔찍이 싫어하였고 더구나 소학교 교사 노릇은 죽어도 아니하려고 하였나이다. 소학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도 있거니와 실상 소학교 교사 노릇이야말로 사람은 못할 노릇이 외다. 더구나 혈기 있는 청년은 참말 못할 노릇이 외다. 내가 이전에 별 노릇을 다 해보았으나 소학교 교사같이 못할 노릇은 없더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노릇이 많은 가운데 훈장 노릇이 가장 어렵다 하는 정의를 내리고 저 혼자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나이다. 내가 세 번째 갔던 학교는 평안도 중화군 서면에 있는 득영 학교이었나이다.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못할 소학교 교사 노릇을 겨우 12원 월급에 팔려서 세 번째나 다시 하게 된 것은 정말 형편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늙은 어머니와 자식들과 살아갈 도리가 없고 아주 궁해져서 교사 노릇 자리를 얻어간 것이지요. 득영 학교는 중화 서면에서 꽤 세력 있는 박씨 일문이 사는 촌 중에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교실은 본래 서당으로 쓰던 기와집인데 동리 뒷산 등에 들썩하게 지은 것인고로 그 근처 한 수십 리 안에서는 어디서 보든지 우뚝 솟은 득영 학교가 눈에 얼른 띄나이다. 내가 맨 처음에 교사로 고빙되어 보찜을 지고 득영 학교를 찾아오다가 멀리서 보이는 회칠한 기와집을 보고 벌써 저것이 학교로구나 짐작이 될 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였지요. 저 학교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저 학교에는 나같이 할 수 없이 되어 마지막 수단으로 몇 푼 월급에 팔려서 왔던 속 썩어진 훈장이 몇 놈이나 될까? 그래도 그 가운데도 제법 교육의 사명을 깨닫고 왔던 사람이 있을까? 뭘 있으려고 훈장 노릇, 에구 또 해? 이전에 씩씩하던 생각이 나서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저 학교 생도가 적어도 15명은 되겠지. 그 가운데는 꽤 재간이 있는 천재도 있으렸다. 못난이 못난 천치도 있으렸다. 또는 흉악한 불량아도 있으렸다. 손을 댈 수가 없이 사나운 아이가 있어서 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히면 어떡하나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하면 불량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잘하면 천재나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불량아가 변해서 우량아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옛날부터 농촌에서 시인,
문사가 많이 나고 위인 걸사가 많이 났다더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책임감으로 갑자기 짐이 무거워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문득 얼굴이 확확 달아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시에 교육학은 한 페이지도 공부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동심리학 같은 것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개성을 가려볼 만한 총명한 눈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만 일찍 우리 아버지 덕에 쉬운 일어와 산수를 좀 겨우 분수까지 배웠을 따름이외다. 이것을 본전 삼고 남의 귀한 자재를 맡아 가르치려고, 아니 돈 12원을 거저 먹으려고 남이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편안히 앉아서 먹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 부끄럽기가 끝이 없는 것을 염치없이 그날 저녁 8시에 교감댁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박교감의 인도로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은 교감의 집에서 얻어먹었습니다. 밥은 교감의 집에서 먹고 거처는 학교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감이 80원이나 들여 수리를 해서 이제는 훌륭한 학교가 되었다고 자랑을 하는 교실은 밤이면 교사가 거처하는 방까지 합하여 두 칸 반이요. 깨진 유리창 한 개가 달린 것이 가장 신식이더이다. 교감이 내려간 후에 혼자서 자려니까 미상불 좀 무서운 생각이 나더이다. 나보다 먼저 왔던 선생이 혼자 자다가 승냥이한테 물려가지나 아니하였나. 혹은 이 반칸 방에서 밤에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지나 아니하였나. 목매 죽은 귀신이 펑 무섭다는데. 교감이라는 영감이 벌써 얼른 보기에 천하 깍쟁이 같더라. 꼭 괭이 수염같이 노란 것이 몇 오라기가 까부러진 매부리코 밑에 바띠밭은 입술 위에 빳빳 뻗치고 눈은 연해 헬끔헬끔하고 공연히 헛기침을 자주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깍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처음 보고 이내 내가 아전 노릇으로 늙어 털이 노래졌구나 하였습니다. 이 동네 양반들은 모두 다 몹시 교만하다는 말과 교사를 거지같이 여겨 괄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그 감화를 받아서 교사 따위는 우습게 알고 제법 업신여긴다는 말과 학교가 겨울에는 지독히 춥다는 말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목매 죽거나 얼어 죽은 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얼어 죽은 놈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송글송글 터진 담 틈으로는 하늘의 별이 보이고 산산한 가을바람이 소울소울 불어 들어오더이다. 목매 죽은 귀신이 오면 어떡하나. 금년 겨울에 얼어 죽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나같이 못난 놈을 하늘같이 믿고 있는 우리 어머님과 동생들 생각을 하다가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나는 컴컴한 방 안에 있기가 싫어서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마치 잔잔한 호수같이 맑고 넘어가던 석양빛은 먼 산 가까운 촌을 자홍색으로 물들여 놓았더이다. 나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래 동네를 내려보다가 저 건너 읍내에 대문은 기울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기와가 떨어진 한편 쪽을 저문 햇빛에 목욕시키는 향교를 보고 감기한 느낌을 못 이겨 하는데 내 발밑에서 선상님 하는 소리가 들리더이다. 나는 깜짝 놀라서 굽어본즉 어디서 잠깐 본 듯한 아이가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이다. 얼굴은 둥그렇고 멀건데 눈에 흰자위가 많고 빙글빙글 웃는 것이 어째 수상하게 보이더이다. 그 웃음은 나를 반기는 것인지 너는 또 무얼 하러 왔니? 하고 성가신 물건이라는 표정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웃음이더이다. 밥 먹으래 하는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였으나 그 애가 박교감집 아이인 줄은 얼른 짐작했습니다. 나는 오냐 가자 하고 내려가면서 내 이름이 무엇냐 하고 물었습니다. 칠성이. 그것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머리를 한번 끄덕하더니 다시 흔들고는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보더이다. 나는 속으로 짐작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더 묻지 아니하고 그 손을 잡고 슬금슬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나이는 몇 살이냐? 물은 즉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대답을 아니하기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입술을 쫑긋쫑긋하더니 열세 나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겠지요. 나는 다정하게 너 학교에 다니니? 말을 이어 물었습니다. 응. 몇 년급이냐? 이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히히 웃더니 내 손을 뿌리치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노래를 부르고 먼저 막 달아나더니 보이지 아니합니다. 내가 장차 가르칠 득영학교 학생으로 처음 만난 것이 이 이상한 아이 칠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도 우습기도 하고 이상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박교감 집으로 내려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칠성이는 박교감의 누이 되는 과부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지난 저녁에 나를 부르러 와서 만났던 칠성이가 방문 밖에서 나를 보고 반가운 듯이 벌쭉벌쭉 웃으며 문지방을 손톱으로 뜯고 서 있더이다. 칠성이냐? 밥 먹었니? 나도 반가워서 말을 붙였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이다. 나는 이리저리 주의도 하고 말도 들어서 하루 이틀 지내는 새에 칠성이의 사정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칠성이의 성은 정씨인데 본시부터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 합니다. 말하자면 천치지요. 그 모친은 청춘의 그 남편을 잃고 본가로 돌아와서 칠성이와 그 위로 16살 된 딸 하나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오라버니 박교감을 의지하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박교감도 처음에는 천치란 것을 감추고 있더니 하루는 종래 그 생질이 천치인 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쓸데없어 단념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교감의 말을 들은 즉 그 매부되는 사람이 본래는 그 집이 읍내의 갑부로서 12살에 혼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몹시 잡기를 좋아해서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 투전을 하는 것이 보통이요. 그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번번이 돈을 당해주는데 그것을 그 부친이 알면 벼락같이 노해서 야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누이는 출가한 후로 하루도 옷 벗고 편안히 잠을 자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부는 차차 술 먹기를 배워서 나중에는 아주 큰 술꾼이 돼버려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는 돈 내라고 야단하여 무지한 그 아내를 함부로 꼬집고 때리니 그 누이는 청춘 시절을 장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계집질까지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종래 아편침을 맞기 시작해서 아편 중독자가 되고 주색의 여독으로 무서운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술을 몹시 먹었는데 젊어서 죽고 칠성애의 아버지도 부친의 그 뒤를 그대로 따른 모양이외다. 박교감에게 이런 말을 들은 뒤에 한 주일 지난 일요일 날인데 나는 갑갑해서 박교감하고 이야기나 하려고 오후에 저녁 때는 아직 이르나 슬금슬금 내려갔습니다. 박교감은 없고 한 30 될락 말락한 아직 젊은 부인이 안으로 향한 문을 열더니 밥상을 들고 들어오더이다. 나는 얼른 칠성이의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젊은 부인이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황송하기도 하려니와 수줍은 생각에 그 얼굴을 바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머리를 숙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칠성이의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문 안에 앉더이다. 머리를 숙이고 한참이나 있더니 말을 꺼내더이다. 선생님, 네, 하고 나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부인은 그 아래를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하고 또 말을 그치더니 조금 있다가 저것을 하나 믿고 사는데 암만 일러도 하는 공부는 아니하고 장난만 합니다가래. 공부를 할래도 배워주는 것을 암만 해도 깨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종엔 화가 나서 내던지곤 합니다가래. 저걸 어디 합니까? 부인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말을 이어 선생님이 저걸 어떻게 좀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주시 말을 마치지 못하더이다. 나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앉았다가 네, 걱정 마십시오. 내 기어이 가르쳐놓지요.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기회가 하고 부인이 다시 말을 꺼냅디다. 장난을 해도 벼락에 해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깨뜨리고 찍고 뜯어놓아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한테 늘 매를 맞고는 합니다가래. 또 어떤 때는 무엇을 제법 만들어 놓아요. 한 번은 칼을 가지고 무엇을 자꾸 깎더니 총을 만들었는데 모양은 제법 되었어요. 또 한 번은 무자위라는 것을 만드느라고 눈만 뜨면 부슬부슬 애를 씁대다가래. 남들은 공부하는데 공부는 아니하고 장난만 하는 것이 너무 송화가 나서 하루는 밤에 그것을 감추었디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것을 찾다가 없으니까 밥도 안 먹고 자꾸 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을 내주었디요. 그리고 또 별한 버릇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네모난 함이나 곽이 있으면 그것은 한사하고 모아들였다가 방에 그득하게 쌓아놓아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칠성이의 머리 뒷덜미가 쑥 나온 것을 생각하고 평범한 아이는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인은 젊은 사나이 혼자 있는데 들어와서 길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났던지 얼굴이 벌게서 일어서 밥상을 들고 나가는데 오래 가진 고생을 겪은 흔적이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더이다. 그러나 귀 밑에 조금 나온 그 오칠한 듯한 머리털이며 그 맑은 눈과 붉은 입술은 오히려 청춘을 못 잊어 하는 빛이 보이며 처녀 때, 아씨 때 동리 젊은이의 속을 태우던 한때는 부잣집 며느리였다는 모양이 넉넉히 드러나더이다. 나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던 말을 들은 뒤에는 특별히 힘을 써서 칠성이를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온갖 지식을 쥐어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바쳐서 살살 달래가면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혼자 갑갑하기도 하려니와 칠성이가 너무 불쌍해서 매일 산보할 적마다 늘 손목을 잡고 다니면서 정다운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흠칠흠칠하건만은 나만 보면 늘 싱글싱글 웃고 제동무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매우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디 갔다가 학교로 올라와서 내 방에 들어가니까 칠성이가 내 방에 혼자 있더이다.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얼른 얼른 감추더니 또 싱글싱글 웃더이다. 너 무엇을 감추니? 나 좀 보자꾼. 웃으면서 이렇게 달랬습니다. 칠성이는 자리 밑에 감추었던 것을 꺼내면서 이거야, 누수필이야. 내게 만일 재산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의 재산일 뿐 아니라 내가 끔찍히 귀해하는 만년필. 내가 동경 가서 공공대학 암흑외과를 졸업할 때 내 의동생 누이가 영원히 잊지 말자고 사보낸 워터맨 만년필은 벌써 원형을 잃어버리고 다시 소용 못되게 조각조각 해부를 하고 동강동강 꺾어졌더이다.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입맛만 다시고 아무 말도 아니하였습니다. 속으로는 몹시 분하고 성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웃으면서 너 누수필 왜 뜯어서 꺾었니? 물었습니다. 꺾어보려고. 물감이 왜 자꾸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상스럽게 나를 쳐다보더이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나하고 같이 뜯어보자. 너 혼자 하면 안 돼? 나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을 보내고 책을 좀 보다가 동리로 내려가서 칠성이를 찾으니까 벌써 어디 나가고 없더이다. 혼자서 천천히 동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조그만 개울물이 흘러가는데 늙은 버드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늦은 가을 석양이라 하늘은 맑고 새소리 하나 아니 들리고 사방이 고요한데 누가 고운 목소리로 창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이다. 그 소리는
꼭 내가 17살 된 해 여름에 평양 사랑고을이라는 데 갔을 때 옆의 방에서 들리던 어떤 어린 여학생의 찬미 소리가 떠이다. 그야말로 옥을 옥판에 굴리는 소리같이 맑고 고운 소리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칠성이인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칠성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빛, 석양별, 맑은 개울, 늙은 버드나무, 거기엔 천진스러운 소년, 꼭 그림 위에다. 소년은 천사회다. 나는 가만가만히 수양버들 옆으로 가까이 가보았나이다. 칠성이는 모래밭에 펄쩍 주저앉았는데 마침 때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고 혼자서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던 것이더이다. 내 눈에는 아무리 하여도 칠성이가 천치같이는 보이지 아니하더이다. 나는 속으로 너는 자연의 아이로구나, 내가 시인이로구나 하고 한참 생각에 잠겼나이다. 나는 두 번째 놀란 일이 있습니다. 칠성이가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선상님 부르더이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칠성이의 옆으로 무얼 하고 있니? 물으면서 갔습니다. 젖지 않고 저 혼자 가는 배를 만들었는데 가요, 가요. 입을 벌리고 손뼉을 치면서 뛰놀더이다. 나는 가방 반갑고 기쁜 듯이 실상은 한 호기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지 보았습니다. 과연 칠성이의 옆에 장난감 같은 조그만 배가 놓여있더이다. 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도 아니하고 한번 다시 실험해보기를 청하였습니다. 칠성이는 자기 배를 가지고 썩 잘 가는데? 하면서 물가로 가더이다. 돌아서서 잠깐 꾸물꾸물 하더니 어느새 물에 뛰었는지 벌써 찌르르 하면서 달아나더이다. 나는 칠성이와 같이 손뼉을 치고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젖지 않고 가는 배의 장치는 양철과 고무줄과 쇠줄 같은 것으로 만든 모양인데 보자고 하여도 보이지는 아니하더이다. 그래, 억지로 보려고도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불쌍한 칠성이를 위하여 힘도 많이 써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해보았으나 별로 시원한 결과가 생기지 않고 칠성이는 여전히 한 알 수 없는 아이였나이다. 그러나 칠성이의 모친은 때때로 나를 보고 아들을 위하여 부탁을 하고 의복과 음식을 아주 집안 사람같이 친절히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즉 박교감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과 누이의 아들을 무엇이나 차별있게 한다고 하고 칠성이가 하루에 한 번씩은 의뢰의 매를 맞는다 합니다. 그럭저럭 하는 새에 겨울이 되고 눈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에 책을 보기에 재미가 나서 시간이 좀 늦어서 박교감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칠성이가 아침부터 없어졌다고 온 동리를 온통 찾아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아차! 나는 놀랐습니다. 선생님, 칠성이가 없어졌어요. 어머니의 호소를 듣고 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무엇으로 대갈빼기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이 아팠습니다. 나는 박교감집 머슴을 하나 데리고 그 어머니와 같이 등불을 가지고 개울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 모친은 어쩔 줄 모르고 울면서 칠성아, 칠성아 부르짖었습니다. 개울에는 아무리 찾아보아야 없더이다. 칠성이가 배를 띄우던 개울물은 여전히 말없이 흘러가지만은 칠성이의 간 곳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 가을에 칠성이가 모래 위에 앉아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칠성아, 칠성아 아들 찾는 소리가 학교 뒷산에 울리는 처량한 소리를 듣고 눈물을 안이 흘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녁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칠성이의 일을 곰곰 생각했습니다. 그 이튿날 오후에야 칠성이를 찾았습니다. 찾기는 찾았으나 말 못하고 차디찬 칠성이를 찾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동리 사람이 평양으로 가다가 길가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박교감의 조카 칠성인 줄 알고 도로 와서 알려주어서 사람을 보내 시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내려가니까 칠성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아무 정신을 못 차리고 흑흑 느끼기만 하다가 이따금 하는 말은 죽은 칠성이를 흔들면서 칠성아, 칠성아, 일어나 밥 먹어라. 그 어머니는 거의 다 미쳤더이다. 과연 못 볼 것은 외아들 잃어버린 과부의 서러함이더이다. 마지막에 내가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내가 자백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칠성이가 없어지기 전날에 학교에서 어떤 큰 학생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을 하나씩 불러서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그 시계가 마침내 칠성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시계는 벌써 다 결단나 버렸더이다. 나는 칠성이의 버릇을 알면서도 전에 내 만년필 버린 생각도 다시 나고 내가 여지껏 애쓴 것이 허사로 돌아간 것이 너무도 분해서 전후를 생각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함부로 때리기를 몹시 하였습니다. 칠성이가 죽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내가 죽인 셈입니다. 칠성은 남이 가진 시계에 욕심을 내어서 훔친 것은 아니외다. 똑딱똑딱 가는 것이 이상해서 깨뜨려 보려고 훔친 것인 줄 확실히 아나이다. 칠성에게는 내 것, 내 것이 없었나이다. 동무가 가진 시계나 길가에 있는 나뭇잎이나 다름이 없었나이다. 그는 무엇이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보고야만은 열심을 가졌었나이다. 내 만년필을 꺾은 것도 그것이 왜다. 나는 그것을 방해하였나이다. 나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칠성이의 하는 일을 방해하였나이다.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이었습니다. 그런 동네, 그런 세상을 칠성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평시에 늘 평양 간다는 말을 하였나이다. 한 번은 혼자서 평양을 다녀왔다고 하더이다. 돈 한 푼 안 가지고 길도 모르고 평양을 간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만 나무 아래서 돌을 베고 잤다는 말을 들었나이다. 이번에도 두 번째 평양을 가다가 추워서 가지 못하고 앉았다가 길가에서 얼어 죽은 것이더이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자기 어머니의 의롱 속에서 칠성이의 글씨를 발견한 것이 외다. 내 마음대로 깨뜨려보고 내 마음대로 만들고 그럭하고 또 고운 곽 많이 얻으려고 폐양 간다. 이런 말을 쓴 것을 나도 보았습니다. 칠성이가 찬바람 몹시 부는 겨울에 버드나무 밑에서 눈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흐흐 불면서 바들바들 떨다가 죽은 것은 오직 밤새도록 자지 않고 반짝이던 하늘의 별들이 내려다보았을 줄 아나이다. 가련한 칠성이는 지금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때리는 외삼촌이나 훈장도 없고 자기를 놀려먹는 동무도 없는 곳으로 저 구름 위로 별 위로 올라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편안히 있을까 하나이다. 나는 다시 더 득영 학교에 있기가 싫어서 겨우 사흘을 지내서 칠성이의 묘를 한번 찾아보고 붓짐을 꾸려지고 정처 없이 떠났나이다. 이제는 무슨 노릇을 해먹을지 모르는 길을 떠났나이다. 칠성이는 천재였을까요? 천치였을까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천재와 바보가 갈린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칠성이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아이였을까요? 칠성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호기심이 더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에 대해 파헤치고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보통 사람과 칠성이의 차이는 그 아주 작은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한 장 정도의 호기심 차이가 칠성이의 특별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책 소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나와 다르거나 조금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성이는 외로웠던 것이고 그나마 그 학교로 부임한 선생님의 이해하려는 노력 덕분에 이전보다는 마음을 더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일까요? 자기 고백처럼 자기의 매질 때문에 칠성이는 자유로움을 찾아 길을 떠났다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저의 감상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신하며 마치겠습니다. 가련한 칠성이는 지금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때리는 외삼촌이나 훈장도 없고 자기를 놀려먹는 동무도 없는 곳으로 저 구름 위로 별 위로 올라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편안히 있을까 하나이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형택 작가의 단편소설 천치, 천재였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뵈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